룩셈부르크는 요새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요새화된 도시다. 중세시대 말까지 전략상 중요한 요충지였던 룩셈부르크는 스페인, 프랑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이 장악하기 위해 400년 동안 혈전을 벌여온 파란만장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천년 요새 도시다. 지난 역사를 아는지 모르는지 성벽에 핀 들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포성은 오래전에 멈추고 화약 연기도 모두 날아갔지만 고지대의 성벽에서 바라본 저지대의 주택들과 포대와 연결된 다리 위 망루는 곱게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시가지의 경관은 관광도시로서도 손색이 없다. 그룬트 지역으로 내려오면 페트리스 계곡과 연결된 알제트 강가에는 저지대의 시가지가 형성돼 있어 운치를 더한다. 룩셈부르크 여러 요새에는 열강 사이에 끼어있는 소국의 항쟁과 고뇌에 찬 역사의 흔적이 잘 나타나 있었다. 고지대와 페트리스 계곡의 경계를 형성하는 성벽 안에는 미로 같은 지하 요새가 있다. 복포대와 시내 곳곳에 장장 23km의 거대한 지하 네트워크를 이뤘다고 한다. 지금은 대부분 폐쇄됐고 일부분만이 일반인에게 개방된다. 그 당시 사용했던 대포와 군인들이 이용했을 화장실 흔적도 남아있다.